이 성찬 탄력신의 해독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만드는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육신이라는 개념입니다. 성육신은 말 그대로 육신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래서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만하더라. 자,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고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영이신 그분을 직접 눈으로 볼수 있게 되었다. 라는 그런 구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육신을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방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이 성육신적인 삶보다는 거꾸로 반대 용어인데요. 이 탈육신적인 삶이 트렌드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탈육신이 뭐냐 하면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성찬을 앞두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마이클 프로스트의 인카네이트라는 책을 봤는데 그 책에서 이 성육신의 반대 개념으로 탈육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탈육신이라는 것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그 우리 왜이 코로나 때요, 비대면의 상황들을 많이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거랑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보면요, 이 영화배우 짐 캐리가 한 말을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기계를 사용해서만 의사소통을 할 것이다. 애플 법정은 인간의 실제적인 신체 접촉을 불법으로 규정할 것이다. 코로나 훨씬 이전에 한 얘기입니다. 이 시대를 좀 굉장히 앞서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바로 탈육신입니다. 사실 실제로 요즘에도 그래요. 제가 이번 주에 심방하다가 한 번은 이제 맥도날드를 갔거든요. 근데 맥도날드 가서 보면요, 딱 그래요. 전혀 이 점원을 마주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주문할 때 점원을 마주칠 필요가 없죠. 키오스크로 가면 되고, 이제 그 매대에도 이 점원들이 이거를 주문을 받을 생각을 당연히 안 해요. 그렇게 전혀 접촉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의사소통을 하기보다는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된 피상적인 세계에서 유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전혀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을 뭐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 만나서 친구라고 칭하죠. 이 스마트폰은 서로를 연결하기 위한 그런 도구인데요. 가만히 보면은 이 스마트폰 때문에 오히려 실제로 함께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할 수 없는 역설적 상황들이 벌어지죠. 이네 명이 한 테이블에서 밥을 먹는데 넷다 전혀 다른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이 탈육신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갖다가 디스인게이지먼트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인게이지먼트가 약혼하다, 엮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디스가 붙으면은 서로 엮이기 싫어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엮이는 거니까. 심지어 정서적인 교감을 전혀 나누지 않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난 그런 시대입니다. 바로 이 탈육신의 폐해죠. 이 마르틴 부버라는 철학자는 나와 너라는 책에서 우리의 태도를 두 가지로 딱 나눠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나와 너 아니면은 나와 그것의 관계를 맺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탈육신은 바로 모든 것을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사람인데도 사람들마저도 마치 사물처럼 생각하면서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그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탈육신은 우리를 공허한 삶, 그리고 살갗에 대한 기억을 상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저는 이런 사회 속에서 이 기독교가 탈육신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안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성찬,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성찬은 그중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인 해독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탈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굉장히 뿌리 깊은 원인이 뭐냐면 이원론입니다. 사실 기독교도 여기서 자유하지 못한대요. 기독교는
극단적인 어떤 이원론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두 가지 범주로 나누죠.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 성스러운 직업과 세속적인 직업,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원론에 빠진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보다는 영혼에 큰 가치를 부여하죠. 심지어 육체적인 모든 행위는 다 사단적이고 악한 것이고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데까지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체에 대한 것을 완전히 혐오하고 경멸하는 수준까지 나아가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의 심각한 원인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막 뭐 장기 밀매 뭐 이런 것들, 이런 끔찍한 일들은 인간의 몸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심지어 이제 좀비 영화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하고, 이 좀비라는 것이 영혼이 없는 육체잖아요. 그런 영혼이 없는 육체는 죽여도 된다라는 그런 타락적인 사고까지 가져옵니다. 이 포르노 역시 영혼이 없는 육체적인 행위입니다. 이처럼 영과 육을 나누는 이런 이원론은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데, 이러한 탈육신적인 타락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바로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몸을 입고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아예 몸의 중요성을 직접 보여주셨죠. 이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분으로서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하고 악수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됐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예,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직접 만져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영이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되셨고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여러분 그냥 영혼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이 없는 그런 영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잠시 이 몸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 살다가 언젠가는 이 감옥에서 탈출해서 우리의 영혼만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은 말세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그때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미 죽었던 자들도 새롭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고 아직 죽지 않고 있던 자들도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부활하신 몸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게다가 그 육신이 거룩하게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즉 성육신과 그리고 부활한 육신을 동시에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성육신은 성찬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이 성찬과 성육신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언급된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명확히 말씀을 하셨죠.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성찬, 즉 떡과 포도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육신을 하셨지만 동시에 계속해서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육신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에 이 탈육신적인 사회 속에서 이 성찬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성찬 자체가 너무나 성육신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탈육신적인 폐해가 가득한 이 사회 속에서 성육신적인 모습이 굉장히 요구되는데요, 성찬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애들을 보면 정확합니다. 저희 애들이 유치부 때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빠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어? 아빠 하나님이랑 어떻게 악수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만져볼 수 있어?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해줬던 게 예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제자들의 얼굴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밥도 먹을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의 손을 제자들은 만져볼 수도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해줬던 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어려서부터 기본적으로 성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할 때 나오게 되는 모습이 바로 성육신적인 행동이죠. 그 집단을 사랑하면 그 집단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살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헤어스타일을 바꿨던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제가 고등부 사역을 시작했던 게 2006년도입니다. 근데 그때 사역을 시작하면서 원래 고수하던 스타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뭘 했냐면은 샤기컷으로 잘랐습니다. 그게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변화였는데, 그때 어떤 내 마음에 뭔가 이 머리가 그 당시 애들이 하던 샤기컷으로 해야 뭔가 같이 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얄팍한 방법이다라는 걸 깨닫고, 이제는 담당하는 친구들의 어떤 마인드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아니면은 뭘 좋아하나 뭘 보나 어떤 영상들을 보는지 뭐 이런 것들로 좀 바뀌어가게 됐죠. 그러니까 성육신이라는 게 그들화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안에는 근본적으로 이 성육신을 추구하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셨고 완전한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손을 만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성육신하신 그분을 성찬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분이 영적인 몸으로 임재를 하신다, 즉 성찬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게 될 성찬,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1년에 두 번은 하는 성찬,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해야 될 수도 있는 그 성찬, 이 성찬이 무엇입니까? 이 성찬은 주님의 거룩한 만찬을 뜻합니다. 말 그대로 성찬, 즉 거룩한 만찬이죠. 최후의 만찬 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셨는데, 그 떡과 잔을 갖다가 성찬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거룩한 만찬이죠. 이 떡과 포도주 혹은 빵과 포도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을 보시면은 이 떡은 주님께서 찢기신 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1장 25절을 보시면은 이 잔은 주님의 피를 의미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거기서 살점이 뜯기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뜯기신 살점이 바로 떡이요,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바로 포도주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기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를 기념하라라고 써져 있죠.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씻겨지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분의 몸과 피가 나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이 영적 임재설을 주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성찬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찬을 할 때 영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게 되고,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6장 56절도 또 함께 볼게요. 요한복음 6장 5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성찬을 할 때, 즉 포도주와 떡을 먹을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게 된대요. 완전한 하나됨과 완전한 연합이죠. 그 결과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으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54절도 보겠습니다. 5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우리가 이따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를 가진대요?
영생을 가질 거예요? 가졌고예요? 가졌고입니다. 미래에 갖게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성찬을 하면 그 순간 이미 영생을 가졌대요. 현재 완료형이 헬라어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영생을 천국에서만 누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제가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하는 순간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가진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영생이고 그게 바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거, 길이, 양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 영생은 길이나 양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질적으로도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영생을 받고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생명, 즉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전에는 하지 못하던 것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삶을 주님의 생명을 주실 때 그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일용할 양식 이외의 것들을 내가 아닌 다른 분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것이 주님의 영생, 즉 주님의 그 생명이 주어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마음으로 떡과 잔을 받고 성찬을 하고 나면 우리의 생명 자체가 나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 자체가 돼서 살아가게 되고 그러할 때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셨듯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51절을 보겠습니다. 51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성찬 때 먹는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그분의 살이래요. 우리가 성찬을 해서 예수의 생명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 후로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그때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탈육신적인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유학을 하면서요 정말 거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심각하게 무너졌던 순간이 왔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3년 정도를요 이 캐나다에 있는 리젠트 컬리지라는 학교에서 유학을 하고 왔는데 사실 저희 집이 유학을 할 형편은 아니었지만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캐나다의 밴쿠버에 있는 한 교회에서 파트타임 사역을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파트타임 사역지에 가면은 적어도 월세 정도는 해결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좀 제안을 받고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을 하다가 예,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간 게 2014년도 11월이었는데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은혜로 토플 점수를 얻었고 그리고 이제 9월에 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입학 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가자마자 학교를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자마자는 처음에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제 캐나다에 가서 사역을 시작했던 그 교회랑 제가 이제 입학을 하게 된 학교가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한 교회가 파트타임 사역지였지만 매일마다 나가야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학교가 얼만큼 걸리냐면은 그 교회에서 차로 이제 그 대중교통을 타고 왔거든요. 가는 데만 2시간, 오는 데 2시간, 총 4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겹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져서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학교에 입학하고서 9월 달에 입학을 하고서 2개월 뒤에 11월에 그 사역지를 나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그 사역지에서 주셨던 그 사례비로 월세를 냈었는데 즉 11월 이후에 이제 12월부터는 다음 달 월세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깊게 한숨이 나왔고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거기를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된 그날 한국에서 공교롭게도 전화가 한 통이 왔는데 비자 문제 때문에 아내랑 아이들을 한국으로 가 있었는데 한국에서도 아내와 아이들이 거처할 공간이 없어졌다는 연락을 딱 동일한 날에 받게 됐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다 전세로 살고 계시는데 이제 이 전세집 주인이랑 같이 사시는 그런 집의 구조인데요.
근데 이제 전세를 줬던 조건은 아이들이 없으니까 조용해서 준 거였는데 아이들이 이제 집에 들어오다 보니까 버티다 주인들이 못 버티겠다 나가라 한 거예요. 저희 쪽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아내 쪽 부모님도 그렇고 그날 제가 굉장히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감사하게 굉장히 꿈에 그리던 학교에 합격을 했거든요. 리젠트가 한인들이 거의 못 들어가는 학교인데 들어갔으니까 너무 좋았고 어느덧 2개월이 지나면서 영어로 공부를 따라가는 것도 할만해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다음 달부터 잘 수 있는 집이 없어진 거죠. 그럼 뭐 한국을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이 됐는데 아내와 아이들의 거처조차 책임 못 지는 그 모습이 참 가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냥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눈물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딱 그날이에요. 그날 밤쯤에 저랑 함께 학교에 들어갔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진성 형제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콜라 한잔 하시죠? 하고 전화가 왔어요. 콜라입니다. 예, 이게 이제 신학생들의 대화예요. 예, 그래서 그분이 콜라 한잔 하시자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저랑 동갑인데 이분은 이제 KB국민은행에서 일을 하다 내려놓고 오신 거예요. 공부를 하러. 근데 이제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동갑인데도 계속 말을 못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존댓말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콜라 한잔 하시면서 왔는데 콜라를 한잔 하고 그리고 ANW라고 햄버거가 있어 그걸 먹고 그리고 이제 가려고 하시는데 가시다가 가시려는 딱 그 타이밍에 이분이 무슨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여쭤봤더니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서 어떤 분이 장학금을 주셨는데 이상하게 성목사님 생각이 계속 났다면서 봉투도 안 뜯고 이거를 그냥 봉투째로 그대로 가져오신 거예요. 굉장히 두꺼운 봉투였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걸 어떻게 받냐 도저히 못 받는다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주고 가셨어요. 근데 그게 딱 두 달치 월세비였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에 공부와 사역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또 배려해 주시는 교회를 만나서 유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국에서 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내 친구 한 명이 이제 저희 아내랑 아이들을 머물 수 있게 자기 집에서 머물 수 있게 해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흘렸던 많은 눈물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동료분의 그 행동을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어떻게 자신에게 들어온 그런 봉투를 봉투도 안 뜯고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그날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아지는 것은 그분은 바로 영생으로 사는 분인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 자신에게 들어온 물질인데도 일용할 양식 이외의 것들을 남에게 아낌없이 나누는 것들이 가능한 것이죠. 사실 그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도 안 나오고 눈물만 흘리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동료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눈빛을 보게 하셨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느끼게 하셨고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셨던 그 순간이 생생합니다. 그게 바로 문자 그대로 성육신적인 삶 아닙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의 숨결을 느끼게 해주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성찬적인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주님께도 큰 빚을 졌지만 그 형제분께도 너무나 큰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귀국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쭉 드리고 왔는데 그래도 빚이 갚아진 것 같지가 않아요, 늘. 왜냐하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무너졌을 때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았고 예수님의 눈빛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것을 이번 주에 다시금 강하게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삶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탈육신적인 트렌드 가운데 공허해하고 있어요. 이 살갗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마름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거대한 공백을 누가 메꿔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예 성육신을 하셨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찬을 통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성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구절을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과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먼저 5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리고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